왜 뱉는데? 누가? 저. 왜? 어째 보이는데? 몰라. 멋진 남자야? 멋진 남자지. 응, 잘생겼지? 응. 멋진 남자 하면 되지, 멋진 남자. 멋진 남자죠. 멋진 남자인가? 근데 작년에 생일 때도 그때만 해도 시은교한테 전화도 받고 바쁜 나가야 된다 전화도 받고 아니 윤교 아 윤교 아 그랬지 그래 그래 했는데 갑자기 안 쓰는다 그랬는데 지금 요 캔지가 한 1, 2주배인데 1, 2주배 뭐 1, 2주배 예쁜이야 카르바는 1, 2주라 아침에 내 보낼 때도 그래갖고 찬송가를 할 때 6곡 부르잖아 아버지 아이는 너 힘든 문제부터 일로 여기 찬송하고 다 따라. 아 힘든데 그래 찬송하고 따라 따라오더라 엄마 찬송가 그지. 엄마가 내가 지금도 찬송가 따라한다. 지금도 따라. 부르 부르 찬송가는 따라했네. 몸이 좀 괜찮으셔서 그렇지 기억력이 좀 없어. 당장 이상 없어. 깨끗하신 분이야. 그럼 옆에서 그거 하는데 좀 힘들었어. 내가 또 괜찮. 몰리던데 가자마자 누구 내가 또 큰일 난다. 칼바리. 그래, 저렇게 데리고 하면 되냐. 반대로 안 하고 그러면 엄마가 더 이상 안 해. 그래. 오늘 지난해 가족 계획이 비슷하니. 그래, 그렇고. 또 둘째로는 먼저 내가 거제도 가가지고 우리 딸마 여서가 우리 가가 밥을 먹는데 우리 그저 모인 게 내 마음이 좀 걸려가지고 6시 다 모이가 사우들 6시 모이가지고 다 어디 갈락해도 힘들고 그래서 내 집에 초청해가지고 저녁에 남들 먹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 지금까지 뭐 잘해줘가지고 힘들고 돌아가니 참 연대서도 오고 이어서도 오고 계속 아침마저도 오고 저녁마저도 오고 또 와가 저들이 계속 도와주고 토요일마다 와서 돌아가지고 먹을 것이 되게 고맙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모임가고 가족 괜히 비슷하니 저녁 하나 먹자면 거기라 딴 거는 뭐 아무 그게 없어 그렇고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아주 집에 있으니까 비행기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다음에 좀 모아놔는 거 요걸 한번 받아봐라 너희들 생활비 다 주잖아 이따 받아봐라 그리고 지금 놔둬봐야 많아 있을 때 좀 놀아주는 게 좋겠다 이게 내가 하루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거제도가 하룻밤 30일에 온갖 생각을 다 했어. 육적으로는 내가 사위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전부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아들 삼는 것처럼 믿음으로는 전부 내 아들이고 육적으로는 내 사위고 엄마가 좀 정신이 똑바로 있을 때 조성은 늘 좋은데 좀 늦은 감이 들어. 자, 일단 왔을 때 잠시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야곱에게 그때 네 나이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남은의 길에 결투에 그 미치지 못하나 그만한 세월을 보내야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가 성경에 우리 안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 그거를 내가 좋아하고 찬송은 또 내가 지금 301장 이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야망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야망 야곱이처럼 믿음의 야망도 갖고
육신의 야망도 귀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내가 보고 나는 지금 가만히 있을때는 하나님이 내게 와 이런 가정에 이런 병이 오고도록 했습니까? 그래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이런 병이 왔기 때문에 우리 장군사가 이런 병이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어디를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내게 복이다. 감사하다. 전에는 내게 내 가정에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그래 했지만 지금은 그걸 바꿔서 내가 내 가정에 이런 제 기도의 제목이 오니까 감사하다. 나이 80이 넘어서 뭐 이제 옛날 대통령 벌써 다 돌아가실 쯤 나이인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더 기도에 열심히 하고 내가 바라는 거는 여기 이제 내년에 아빠 여기 있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했다. 그래도 주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리다와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 이것밖에 없어. 딴 거 바라는 거 없어. 지금까지 지나오고 하나님 은혜로 또 여기 우리 가정에 또 목사가 나오지 장로가 나오지 권사가 나오지 얼마나 복이 얼마나 축복이. 그래 지금은 내가 그 바깥아니고 감사밖에 안 돼.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알면 실은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 모른다.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 이 실현을 줘야 하나님 은혜를 알지. 지금까지 참 여섯 가정에 내가 바라는 거는 믿음 생활 잘하고 형제 안에 우여 있고 이제 우리는 가야 돼. 여기 47장, 48장, 49장까지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다 불러놓고 이혼 다 하고 마지막에 자가 이랬더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아무 걱정. 내가 하는 말은 형제간에 우려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뿐이야. 그 뒤에는 하나님 다 축복해 준 거야. 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마 우리가 열심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지금까지 지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게 감사하다. 그런 감사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사 마음이 저러니까 속히 하나님 부름을 받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더 기도할 연장을 주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말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을 편지지 못해서 하나님 내 이 잔을 좀 지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런 기도하고 약한 일곱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의 얼마나 몽글한 일상이 되지만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사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날마다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힘이 됩니다. 아버지 일생의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고 여섯 가정 위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건강 위해 복을 주시고 믿음 위해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혜택을 소원합니다. 악한 사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주님도 힘이 될 때에 이 잔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세월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소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씨를 뜻하시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땅에서 나라의 아버지께 영원히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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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동원이 동신이 두 아들 딸기한테 총 맞아 죽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노. 그런데 아홉 가지 다 이해하는데 이제는 다 이해하고 한 가지만 생각나는 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보다도 더 좋은 천국 유학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했다고 우리 가지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 그러고 편안하면 하는 거야. 아, 기도 안 해. 우리가 급해야 기도하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했거든.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준다고. 네, 배고프다 밥 먹자. 4차 정력 정도 가슴에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살짝만 그냥 그냥 먹기는 그렇고 살짝만 그냥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정도 하는 거는 딸들이 이제 하니까 저들이 와서 이제 자꾸 그런 거다 하면서 하니까 장모님은 지금 깨끗하시잖아.